오늘은 두끼 무한 떡볶이 가볼까? 떡볶이 한끼 볶음밥으로 두끼 다양한 소스와 토핑도 내 맘대로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 주세요. 홍. 이거 소스를 카레 1.5 그리고 떡모 1, 두끼 1 그리고 매운 거 아주 한 0.34 이렇게 넣었거든요. 신전이랑 되게 맛이 비슷해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신전이랑 맛이 똑같진 않은데 그냥 약간 카레 향이 나니까 그런 느낌은 나요. 먹어볼래? 짜잔. 맛있는데요, 김말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소스로 먹어볼 건데요. 두끼 1, 떡모 1, 궁중 1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순대랑 깻잎을 같이 넣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거는 두 끼 하나, 떡모 하나, 궁중 하나 이렇게 넣고 순대랑 깻잎이랑 잔뜩 넣었거든요.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최고. 이거는 진짜 한번 꼭 해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있다. 이 비율 진짜 맛있다. 아까보다 맛있다, 그치? 진짜 맛있다. 튀김 한번 먹을까? 김말이를 찍어 먹겠습니다. 튀김 한번 먹을게. 아 그래, 치킨을 미리 넣어놓자. 진짜 맛있다. 아까도 괜찮았는데 아까는 그냥 평범한 떡볶이 맛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만족스러운 그런 떡볶이 맛이야. 닭가슴살. 닭가슴살
같이 끓여서 데피니까 진짜 맛있네요. 되게 달달한데 매콤하면서 아주 살짝 매콤하면서 약간 간장 베이스 그런 느낌. 맞아, 간장 베이스. 응,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 근데 이제 아까 순대 넣느라고 깻잎을 잔뜩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풍미가 훨씬 사는 것 같아요. 이거 밥 볶아 먹을 때 노른자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래. 볶음밥 먹을까 그러면? 밥을 풀어 가자. 소스를 살짝 더 넣을까? 좋은 것 같아. 맛있지? 진짜 맛있어. 와. 이 볶음밥 할 때 옥수수를 같이 넣으니까 씹을 때 옥수수가 아삭아삭하게 조금씩 이렇게 식감이 추가가 되니까 되게 좀 새로운 느낌?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볶음밥일 수도 있는데 되게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좋은데요? 옥수수. 맛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어떤 곳 가서 먹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께 여쭤봤을 때 두 끼를 꼭 가보라고 엄청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가보라고 하는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와봤는데 아까 그 두 번째로 만들어 먹었던 소스라면 저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올 의향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 소스 혹시나 아직 안 만들어 보셨다면 꼭 만들어서 드시고 순대, 깻잎 꼭 넣고 꼭 마지막 밥까지 볶아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나오면서 알았는데 라면이랑 어묵이 있다는 걸 마지막에 다 장비 챙겨서 나오다가 봤어요.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에 오면은 어묵도 같이 먹는 걸로. 콜라도 마지막에 알았어요. 처음에 왜 물 안 주지? 해서 그냥 먹고 나서 이제 물 달라고 할 겸 이렇게 딱 일어나서 갔는데 저기 콜라 뽑는 데가 있더라고요. 탄산음료 막 이렇게.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맛집 어디로 갈지 가면 좋을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